안녕하세요 여러분, 게임돌 세오입니다.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. The Last of Us Part 2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리미티드 에디션 하고요, The Last of Us Part 2 무선 헤드셋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. 자, 뭐 Last of Us Part 2 뭐 사실 할 말이 많은 게임입니다만, 뭐 저는 아직 엔딩을 보지 못했고요, 뭐 지금 한창 플레이 중이라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자, 먼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498,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무선 헤드셋이 109,8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. 이렇게 와이어리스 헤드셋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,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바로 뒷면에는 이렇게 엘리가 나와 있네요. 엘리의 모습, 네,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. 네, 엘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. 하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 헤드셋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.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각종 케이블 그리고 USB 동글이 같이 들어있죠. 매뉴얼,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네, 헤드셋이 이렇게 나오네요. 이 옆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, 이거 뭐하러 붙여놨나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, 되게 고급스러워요 헤드셋 자체의 모습은. 이 안쪽에 우리 머리가 닿는 부분이 부드러운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 매트한 질감이, 이쪽이 약간 광택인데 무광이에요. 이 안쪽 쿠션은 가죽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 약간 진홍색, 굉장히 생각보다 디자인이 좋네요. 끈은 이 정도로 늘어나네.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네요. 여기 보시면 이쪽에 사운드, 챗,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같이 달려있어요. 안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쪽에 USB, 이건 충전하실 때 이쪽에 끼우시면 되고, 배터리가 이제 거의 떨어지면은 무선으로 이제 블루투스로 못 들으니까 여기서 바로 풀스 패드랑 연결하면 바로 작동 3.5파이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. 뮤트도 있고 볼륨 버튼 올릴 수 있는 버튼도 있네요. 이 버튼 감들이 딸깍딸깍하니 잘 눌려요. 그래서 좋아요. 가상 7.1 채널 그 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헤드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한정판이 거의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의 마지막 한정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,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옆면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되어 있고요. 자, 뒷면에 보시면 이야, 멋있네요. 아트웍은 진짜 수직 받침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짜잔, 이렇게 열면 이제 콘솔이 나오네요. 저의 마지막 풀스 4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소프트입니다. 엘리의 강렬한 모습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파트 2를 관통하는 테마는 복수예요. 엘리의 처절한 복수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, 또 이 부분은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. 사실 엘리의 분노의 트리거를 당긴 그런 하나의 큰 일련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엔딩을 보고 찬찬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이 게임은 리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Only on PlayStation.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죠. 독점작인데. 자, 초회판 보너스, 탄약 장탄수 업그레이드, 제작 훈련 매뉴얼, 그리고 디스크가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, 이게 플레이 디스크, 블랙에 로고만 들어가 있는데 깔끔하죠? 그리고 화이트로, 블랙은 화이트로 되어 있네요. 자, 그 다음입니다. 제가 맨날 이거 포장 안 해준다 뭐라고 했는데, 나름 그래도 뽁뽁이 사인이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줬어. 완벽하게 받아줬는데 피드백을. 또 스틸북에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해줬어요. 스크래치가 나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.
이슬복의 이 엘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유화를 보는 듯한 정말 옆면에 더 라스트 오브 스 파트 2 너무 예쁩니다 로고 잘 넣었어요. 화제의 인물이죠. 신규 캐릭터인데 애비, 내가 네 애비다. 블루레이 두 장으로, 두 장짜리 블루레이이기 때문에 두 장 보관할 수 있게끔 블루레이 두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.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아바타,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다이내믹 테마가 들어가 있고요. 디지털 사운드 트랙, 디지털 미니 아트북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각종 케이블들입니다. HDMI 케이블, 이어셋 나옵니다. 한정 컨트롤러, 특별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. 열어보겠습니다. 이야 예쁘다. 일단 디자인 보시면은 센터 쪽에 이 라스트 오브 어스 로고가 눈에 띕니다.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로고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죠. 버튼 색상에 원래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버튼 색상 컬러가 안 들어가 있죠. 밑에 보시면 이것도 엘리 타투예요. 과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절제된 느낌으로 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그 이미지를 예쁘게 박아 넣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사이버펑크 에디션을 언박싱해서 그런지 솔직히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요. 이 다크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본체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번 보겠습니다. 야 이거 레전드 안정판 한번 찍네, 한번 찍어주네. 야 멋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프린팅 방식이 아닙니다. 전면에 프린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각으로 파여져 있어요. 약간 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엘리의 타투죠. 엘리 팔뚝에 이런 타투가 있거든요. 엘리 흉터 쪽에 너무 예뻐요. 앞서 보여드린 헤드셋 그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잖아요. 그 은은하게 조명에 비쳤을 때 반사되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. 뒷면은 일반적인 플레이스테이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말이 많은 작품이지만 대작인 만큼 퍼스트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여태까지 봤던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에디션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이 예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프린팅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진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이 스틸북까지 같이 포함해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소장해야죠. 저희가 준비해서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Still the end.